자, 다시 한번 오늘 아침장 오전장 시험 분석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강하게 갭상으로 치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쉽게 돌파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서 계속 빠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시 45분에 제가 뭐라 그랬냐? 오늘 상승 추세를 가면 무조건 여기에서 올라야 된다 라고 시황 분석을 내리고 난 다음에 시초가까지 정확히 급등을 했습니다. 무조건이다, 이건. 오늘 무조건 상승장으로 가려고 그러면 9시 45분에 시황 분석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료 1부 편을 다 보세요. 아, 2부구나, 그게. 자, 2부 편에 다 말씀드렸고요. 3부 편에 여기 오늘 고점, 이 고점을 잘 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돌파를 무조건 해야 된다. 못하면 오늘 게임 끝났다. 하락 추세로 다시 바뀔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내드렸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연일 지금 1시간 반 동안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요 구간이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잠시 온다라고 해도 오늘은 회복하기 힘들 것 같아요. 자, 어제 강하게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왔잖아.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고, 이렇기는 해도 추세가 자꾸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또 아주 강하게, 돈질로, 막 억지로, 돈질로, 억지로 부양하기 전엔 흐름은 막지 못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방법은 돈질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선 대세 흐름을 꺾을 수는 없다는 거지. 지금은요, 올라오면 계속 때려맞는 구간이 바로 대세 구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상승장이다라고 해도 돈으로 쳐발라면서 돈으로 그냥 막 쳐발르면서 올라가기 전엔 방법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장이다. 자, 그게 제 결론입니다. 자,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시간 이후로 이제 주가가 지금 많이 지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반등권이 와야 된다고. 못 오면 또 밀린다. 그러면 이제 점점 상승장에 대한 그 힘이 약해지는 거지. 자, 뭐 어제도 그렇고 뭐 그저께도 그렇고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그 잘났다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주식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상승장일까 하락장일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날마다 떠들잖아요. 제대로 맞추는 놈들 내가 한 명을 못 봤다니까. 걔네들이 뭘 알겠어? 몰라요. 지금도 물론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유명한 사람들이 뭐 자산 운영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주식 투자 그냥 무조건 매수하세요. 뭐 급락을 하든지 말든지 급락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무조건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라. 주식은 뭐 파는 기술이 필요하다나? 물론 파는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 주식은 팔려고 사는 게 아니래. 팔려고 사는 게 아니다. 그냥 무조건 사라. 그런 방송 누구는 못해. 종합주가가 22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빠질 때까지 무조건 사라고. 그래서 개미들 다 패가망신하라고. 그것도 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시면은요, 삼성전자를 사시거나 코스피 상위 종목을 사면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든지 급등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계속 매수하면 돼요. 계속.
그러다가 보면 언젠간 먹어.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 자, 방법론은 똑같아요. 삼성전자를 종합주가가 오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사냐. 그렇게 해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져서 25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까지 많이 먹어봐야 20%야. 몰라, 요새는 얼마까지 올랐는지. 자, 20%, 30%. 뭐 많이 먹어봐야 500%, 자, 50% 먹었겠네. 완전 바닥에서 산 사람이. 그지? 그런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은 500%짜리를 먹을 거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싸움이지. 그래서 나는 그냥 안전하게 적게 먹더라도, 안전하게 적게 먹더라도, 시황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난돈 벌겠다? 그러면은 주식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든지 급등을 하든지 그냥 매일 삼성전자만 사면 돼. 그럼 뭐 방송 뭐하러 들어? 귀찮게. 종합주가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럼 뭐하러 귀찮게 방송 들어? 신경 써. 그냥 삼성전자만 1년 내내, 10년 내내 거래하면 되지. 그랬다가 물리면 그냥 돈 생길 때마다 계속 사면 돼. 백전백승이야. 백전백승이라니까. 그럼 뭐 어려워? 주식이 뭐가 어려워, 그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급등을 하든지, 급락을 하든지, 급락하면 뭐더 좋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삼성전자를 그렇게 해서, 자, 목돈을 내가 만약에 1억이 있어, 1억이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를 6만 원에 샀어. 5만 5천 원에 샀다고. 5만 5천 원에 사서, 자, 2년 전에 샀다라고 치자고, 우리 2년 전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거든. 그렇게 해서 4만 2천 원인가가 아마 바닥이었는데, 자, 내가 2년 전에 1억을 샀는데, 1억을 샀는데 앉아가지고 매달 내가 월급에서 살수 있는 돈이 월급 300만 원에 생활비 빼고 나 용돈 빼니까 50만 원밖에, 죽으라고 사봐야 50만 원밖에 못 사. 그래서 1억 원어치 예를 들어가지고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매달 50만 원어치씩 해서 2년 동안 사봐야 2천만 원이거든. 그건 맨날 손실이야. 이번에 종합주가가 올라와도 손실이야. 그지? 그러면 그 투자가 올바른 투자인가? 올바른 투자 아니야, 그거. 자, 그렇게 따지려 그러면, 자, 그런 형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자본금이 천만 원이 있어. 근데 내가 한 달에 저금할 수 있는 돈이 50만 원이야. 근데 여유 자금이 천만 원이 있어. 그 천만 원을 그냥 내버려 두고, 매달 적립식으로 50만 원어치씩 사는 거야. 그러면, 한번 올라오면 수익권이 돼. 근데 천만 원어치 사놓고 내가 한 달에 살수 있는 돈이 20만 원어치밖에 안 되는데, 1년 내내 사봐야 200만 원이야. 그러고서 못 빠지게 모아 봐봐야 그게 돈이 되냐고. 장부상 계속 손실이지. 몇 년이 지나도 손실이야. 그렇잖아, 그지? 그럼 방법론을 바꿔야지. 방법론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런 투자는 백날 해봐야 계속 손실이야, 장부상.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더라도, 삼성전자를 사든 뭐를 사든, 종목을, 돈이 되는 종목을 내 포지션이 천만 원이다 그러면 천만 원에서 백만 원어치씩 사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씩 10종목을 쭉 사놓고, 그리고서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은 내가 추가로 매수할 수 있어. 자, 그랬을 때 오른 종목 100만 원어치 사가지고 100% 수익 난 종목,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은 홀딩하는 거고, 100만 원어치 샀는데 100% 수익 났다 그러면은 원금 100만 원, 수익금 100만 원이잖아. 그러면 원금 다 빼는 거야. 그리고 100만 원은
내가 평균 단가가 1,000원일 때 사가지고 지금 현재 100% 올라서 2,000원이니 원가는 제로잖아. 그리고서 그냥 그게 1,000원짜리가 300원으로 떨어지든 내버려 두는 거야. 왜? 내 원금 다 뺐으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재무구조가 개판인 종목은 내가 추천 안 했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서 그 종목 홀딩하는 거야. 그리고서 그 100만 원 갖고 또 돈이 되는 종목을 또 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느 종목은 먼저 오르고 어느 종목은 늦게 오르고. 그랬다가 다음 달에 월급을 받았는데 종합주가가 빠졌어. 그래서 제일 많이 빠진 종목 또 분할 매수 들어가고. 그래야 평균 단가가 맞아져서 반등권이 오면 수익이 나는 거지. 갖고 있는 돈 1억을 갖다가 삼성전자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올인 터뜨렸다가 매달 적립식으로 사라고? 매달 적립식 1억씩 사면은 누구는 수익 안 나. 1억 원어치 사놓고 앉아가지고 매달 100만 원어치씩 적립한다고 그 수익이 나겠냐고. 매일 장부상 손실이지. 그래서 매수하는 것도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것도 뭔가 작전을 갖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종합주가가 올라오고 개별 종목이 올라올 때 수익이 터질 거 아니냐고. 백날 물타기 해봐. 10대1로 백날 물타기 해봐야 그게 물타기가 되냐고.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방송 얘기를 듣고 그 전략을 적립식으로 산다. 백날 가봐야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종목을 바꿔야 돼.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그 전략이 안 짜지는데. 그래서 그런 전략을 짜려고 그러면 내 월급 대비, 내 월급에서 내가 매달 적립할 수 있는 양 대비, 그양 대비 숫자를 수량으로 늘려서 쫙 배열을 해서 그 수치를 맞춰야, 그래야 그 수익률이, 그 이론이 맞는 거지. 그런 겁니다. 방송에 후원금 멤버십 제도가 있습니다.